몰라. 나도 몰라. 이 사람이 제임스예요? 봐요. 이 남자가 지금까지 말했던 제임스냐고요. 제임스. 제임스야.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이거 나랑 제임스랑 둘이 같이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야. 우리 제임스 알아? 세화야, 우리 제임스 어딨어? 제임스야, 제임스라고. 제임스. 한나씨, 왜 그래요? 한나씨, 한나씨, 뭔가, 한나씨, 그럼 동현씨랑 도진씨가 형제라는 거야? 나 어떡해 하모니카랑 사진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누가 가져간 거야? 시간 다 됐는데 요리 대장으로 가시죠? 예. 여보세요? 아, 도진이냐? 저기 색이 어디 있는지 아냐? 예, 아버지. 요리대에 참관을 온댔는데 아마 지금쯤 호텔에 도착했을 거예요. 왜요? 어, 그래. 알았다. 지금부터 카멜리아 호텔에서 주관하는 한식의 세계화 그 첫 번째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제한 시간은 총 90분으로 요리의 양은 5인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점 기준은 이미 알려드린 대로 제출하신 레시피와 요리의 일치성, 코스, 각 요리 간의 어우러짐, 재료의 특성과 요리의 매치, 세계화에 적합한 디자인과 맛,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 음식의 독특한 개성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이 총 다섯 가지이며 오늘 1차 대회에서는 상위 네 팀을 선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김치는 백김치 샐러드에 들어갈 소스를 만드세요. 나는 백김치를
손질할게요. 네. 어, 잠깐만요, 봉희 씨. 어, 샐러드는 색감보다는 이 씹는 식감이 더 중요하니까 배추 겉쪽보다는 안쪽 이 노란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동희 씨 말이 맞아요. 씹는 맛이 살아있네요. 이재삼 씨, 내 옷 없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벌써 잊은 거예요? 예. 세호야! 안나 씨, 이제 좀 정신이 좀 들어요? 세화, 세화 어딨어요? 여기 왔었는데 세화 어디 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세화는 자꾸 그러시나? 저기 안나씨 저기 혹시 꿈꾼 거 아니에요? 저 세화는 여기 안 왔었다고요? 아니에요. 세화가 와서 제임스 사진 나한테 보여줬어요. 아이고 참 자나깨나 제임스 제임스. 아, 정말 나 꿈꾼 거예요? 아이고, 안나씨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동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동해는 지금 호텔에 있죠. 안나씨, 오늘이 요리대회 날인 건 그건 기억나요? 뭐 지금 내가 호텔로 데려다 줄까요? 여보세요? 세화 씨. 네, 도진 씨.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어디에요? 아버지가 세화 씨 급히 찾아서 곧 호텔에 온다고 말했는데. 네? 아버님이 호텔에 오신다고요? 비켜. 나 우리 동해 요리대회 하는데 가야 돼. 비켜줘. 저도 지금 호텔에 출발해요. 세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모두가 이길 수 없어.